Al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And we are 신우와 오리케 사이. 언니, 요즘에 우리 회사에서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왜? 여기저기서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느라고. 그래, 다 코로나 얘기해. 맞아.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내가 오늘 언니네 집에 온 이유가 그 셀폰이 되게 더럽다며. 그럼. 그래서 뭐 그런 것 좀 어떻게 우리가 손쉽게 청소하는 방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손 씻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언니 가르쳐 줄 수 있지?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이래도 주부 생활 25년이 넘는데. 그렇지. 나는 직장 생활 25년 안 됐나 아직? 거의 가까이 됐지. 내가 항상 아이들 보고 손 씻어, 손 씻어.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 나갔다 오면 손 씻어. 막. 나도 손은 되게 자주 씻어. 우리 회사 사람들도 요즘에 심심하면 손 씻고 그래. 맞아.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30초는 씻어야 된대. 30? 초? 어, 30초를 어떻게 씻어? 30초 정도 씻어야 6만 마리 박테리아가? 없어진대. 열심히 씻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충 씻으면 안 돼. 그냥 꼼꼼히 다 씻어야 그래, 돼. 잘 됐다. 그러면 오늘 언니한테 그런 것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 근데 언니 우리 식구견인데 우리 그거는 아니지만 언니 뭐 좀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 아, 포도 좋아해? 네, 포도 먹자. 포도 씻는 방법도 나 가르쳐줄게. 역시 우리 신우는 하나를 얘기하면 두 개를 가르쳐주는 신우야. 포도를 씻을 건데 그냥 물로 씻는 것보다는 깨끗이 씻기 위해서 vinegar 1 cup. 근데 이 비니걸 이렇게 1.2 갤런을 5불밖에 안 해. 스마트 파이너에서 그래서 1컵 정도 넣고 1컵 넣어줬어. 이 정도면 1컵. 워터 1컵. 오. 베이킹 소다 2 테이블스푼. 그 정도면 비율이 맞더라고. 막 소독하는 건 느껴져. 내가 포도를 좀 많이 넣었거든.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을게. 자, 이렇게 넣고 조금 기다려. 기다린 동안 손 씻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손은 30초나 아까 씻어야 된다 했지? 네. 좀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알아. 여기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많이 계속 씻고 당연히 손등도 이렇게 씻고 그리고 손가락 여기 사이사이에 너무 중요하지? 그렇게 하고 이쪽 엄지는 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는 여기 손톱 밑에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닥터 된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 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그래서 언니 아이들은... 진짜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거 보니까 30초가 넘네. 와. 그래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물로 씻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거야. 더 많이 진짜 박테리아 죽는 느낌이 난다. 그래 벌써 지금 6만 마리 나 죽였는데. 블링블링블링. 깨끗해 보여. 손에 깨끗이 씻었잖아? 그 씻고 나서 또 이런 걸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여기 또 이거 만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균이 또 있잖아. 그럼 그치. 손 씻으나 마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지. 가르쳐줘. 응.
가르쳐 줄게. 일단은 빈 통이 필요해. 거기다가 half of alcohol and half water 집어넣으면 돼. 그 통을 채워서. 우리 딸내미방에 가니까 이런 빈 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놨어. 역시. 이게 이 통이 한 2 ounce 정도 돼. 그러면은 내가 아까 half half라고 했지. 그러니까 half alcohol가 필요해. 어디 보자. 이게 2 ounce니까 이 정도면 half. 오우, 알코올 냄새. 취해? half alcohol 하고 half, I'm sorry, 1 ounce alcohol, 1 ounce water. 오케이. 오, 꽉 찼어. 와. 뚜껑을 닫아주고 흔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뿌려. 깨끗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지. 균을 죽인다는 거지. 그렇지. 와, 완전히 안전한 느낌이 팍팍 나는데? 그래. 그래서 이렇게. Thank you. 네, 혹시나 지나가는 우리 남편이나 딸이 이게 뭐지 하고 얼굴에 뿌리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레이블을 해놨어. half alcohol 그리고 half water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아 이거 참 전화기 닦기 좋지 기억하고, 만약 다 썼더라도 이거 비율을 기억하고 또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놨고. 역시. 우리 포도 먹어야지 이제. 오케이. 이게 다 이제 베이킹 소다 이제 다 죽었네. 오케이. 너무 깨끗해졌어. 너무 그렇다. 아까 정말 전에 깨끗해졌어. 이것 봐. 어, 밑에 그 침체물처럼 뭐가 쫙 깔렸었어. 아까 보니까. 완전 깨끗해. 와. 한 번만 더. 윤기가 샤르르르. 아르르르. 오케이. 포도가. 와, 맛있겠다. 진짜 반짝반짝거려. 나는 손을 그렇게 오래 씻어야 되는지 몰랐어. 진짜로. 근데 언니 씻는 거 보니까 30초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물로만 씻을 경우는 균이 40%가 남아있대, 세균이. 근데 그냥 비누 있지? 핸드볼, 소볼 이런 이제 비누 씻으면은 균이 한 20% 남아있고, 근데 아까 나 사용하듯이 이런 식의 비누를 쓰면은 세균 99%가 없어진단다. 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해. 내가 언니한테 많은 걸 흡수해갈게.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의 노하우. 좋지 좋지.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가 그런가? 되네. 나도 언니한테 배우니까. 그치?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신우와 이렇게 사이.